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상황들을 그리고 특히 다른 언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는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도 역시 김소미 씨와 또 브레드 TV의 중동 전문 연구원이신 조현영 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4월 18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로켓포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가자지구 경계에서 경보가 발령됐지만 미사일은 아이언돔 방공망으로 요격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19일 새벽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의 무기 제조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가자지구 무장 세력은 방공무기로 이스라엘에 대응했지만 전투기를 마치지는 못했고 이번 작전에 따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지난주 있었던 이스라엘 경찰의 아라크사 사원 진입과 관련해 주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아라슈미 아랍에미리트 외교 국제협력부 장관은 성지에 대한 침입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 많은 사람이 다쳤다며 강력한 항의 비판 입장을 이스라엘 대사에 전달했습니다. 4월 20일 수십 명의 시위대가 뉴욕 맨하탄에 있는 이스라엘 총영사관에 모여 팔레스타인 저항과 해방을 지지하는 비상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위대는 인티파다의 세계화를 촉구하면서 두 국가 아닌 전부를 원한다, 이스라엘은 지옥에 가라 등의 친팔레스타인 구호를 외쳤습니다. 4월 21일 이란 정보부가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요원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부는 시스탄바 발루치스탄주에서 기밀문서를 빼내려고 시도한 모사드 요원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번에 검거된 모사드 요원에 대한 자세한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핵시설 공격과 연관된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월 22일 아라크사 사원에서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주민이 또다시 충돌해 최소 2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라마단 금요예배가 진행 중이던 이날 새벽 4시경 팔레스타인 주민 수백 명이 돌과 폭죽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압 장비를 동원해 폭도들을 해산시켰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또 이스라엘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먼저 오늘 자세히 들여다볼 첫 번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서로를 향해 연일 날선 외교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러시아를 향해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오던 이스라엘이 러시아의 유엔 인권위 이사국 자격 정지를 위한 결의안을 지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야이르 라피드 외무장관은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겨냥해 민간인 대상의 전쟁 범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러시아를 향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 외교부는 주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고 이스라엘의 유엔 결의안 지지에 대해 공식적인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전화통화를 하고 친팔레스타인 행보를 펼치며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그 무기 지원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고 또 그냥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만 도와주는 그런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갑자기 러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유엔의 인권위원회 이사국 자격 정지 이 표결 안에 이스라엘이 동의를 했습니다. 지지를 표명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는 인권위원회 거기 자격이 없다. 이런 상황으로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이 이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는 또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압박이겠죠. 그래도 왜냐하면 유엔 결의안을 주도한 게 이제 미 바이든 행정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구체적으로 한 게 이제 미국 당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현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도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관련해서 지난 17일 주 러시아 이스라엘 대사를 이제 소환을 초치를 해가지고 해당 결의안 지지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관심이 사라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에 주목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초점을 이제 글로 옮긴 거죠. 우크라이나 전이 아닌.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정착촌에 대한 불법 전위와 은밀한 병합을 자행해왔다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맹공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외교적인 이런 팔레스타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러시아 간 그
올해 이제 좀 정산해야 될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렉산더 사원 반환인데 그게 이제 구 예루살렘 구도심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베네트 총리한테 이거 빨리 반환해 달라. 뭐 하는 등 뭐 산적한 현안을 이제 이 시점에 그냥 다 그냥 토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알렉산더 사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데가 예루살렘 올드 시티 안에 성분묘교회라고 있거든요. 성분묘교회 옆에 있는 또 다른 그 건물인데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갔던 그 문이 거기 알렉산더 사원 안에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러시아가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어허. 그 줄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아, 그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역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제정 러시아 당시에 1859년에 이제 러시아가 매입을 했어요. 그 땅을. 그래서 교회를 이제 네베스키 교회라고 해서 이제 알렉산더 교회를 다 지어놨죠. 러시아 정교회 소속으로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러니까 1917년 이제 공산혁명 있기 전까지 제정 러시아 소유권이 딱 소련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 소유권이 없다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냉전 붕괴 이후에 다시 이제 이걸 반환을 요청한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법원에서 여러 가지 쟁송 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 주체를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가 망하고 소련 망하고 지금 러시아 공화국 연방 공화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소송 중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법원은 이 관할 책임이 저기 이스라엘 정부에 있다라고 이제 기각을 했어요. 최근에 그 이 기각 사유가 뭐냐면 네트냐후 총리가 이거를 홀리 사이트 성지로 딱 규정을 해놓았으므로 설정 범위를 해놨으므로 이거는 이스라엘 관리 책임 하에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 이제 오랜 이제 외교적 숙제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이 문제를 부각시킨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일어났던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충돌, 특히 그 성전산 안에서 일어났던 무슬림들과 이스라엘 경찰관의 그 이 충돌 사건에 대해서 러시아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었어요. 무슬림 편을.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이 러시아에 대한 그 입장 변화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연장선에서 계속 이제 외교적 이제 공세를 이제 러시아가 연타를 날리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제 팔레스타인 아바스 수반과 이제 전화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입장을 지지한다.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스라엘 당국을 굉장히 질타했다고 이제 현지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갈등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라피드 외무부 장관의 입방정 때문에 그렇다. 입이 너무 가볍다.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라피드 외무부 장관의 그 입이 왜 가볍다는 것이고 또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게 이 사태의 전말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결의안 투표 전날에 있었습니다. 음흠. 지난 6일 날 라피드 외무부 장관이 이스라엘 그리스 키프로스 3자 외무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밝힌 것이죠. 러시아가 선량한 민간인 대상으로 자행한 전쟁 범죄를 강력하게 구태한다면서 러시아를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유엔 인권위가 이렇게 인권을 이렇게 따지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팔레스타인 편을 들면서 이스라엘이랑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한 그 기구란 말이죠. 근데 요건에 관해서는 라피드 외무장관이 이제 러시아를 이제 규탄하는 이제 성명을 지칭해서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베네트 총리 같은 경우는 전쟁 범죄에 관해서는 규탄을 하지만은 러시아를 지칭하지 않았거든요. 외교적 수사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주어를 빼놓고서 이제 그 사태에만 이제 유감을 표시한다. 이게 줄타기를 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으면 이제 넘어가는 건데 러시아를 지칭을 했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이제 외교 무대에서 이제 러시아가 몰리고 있는 형국에서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입장에서는 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번 외교적 공세를 심하게 취한 것 같습니다. 그냥 굳이 러시아라는 말을 표현을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친절하게 투머치 인포메이션으로 러시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 러시아 쪽에서 발끈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이렇게 홀대하거나 러시아하고 이렇게 등 돌리고 이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엮여 있으니까. 엮여 있으니까. 두 번째 이슈 또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용하고 품격 있는 외교를 통해 높은 수준의 평화를 구축하겠다 외쳐온 베네트 라피드 내각의 외교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이 외교적인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이스라엘 경찰이 아라크사 사원에 진입한 것을 두고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가 각국의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면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비난한 것인데요. 두 나라는 이스라엘의 이번 행동이 중동 지역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깊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리고 또 아랍에미리트와는 비교적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까지 맺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그 성전산 충돌을 두고 요르단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가 봅니다. 주변 국가인 요르단, UAE, 아랍에미리트 중동 주변국들이 잇따라서 이제 주재국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경찰 진압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특히 요르단 외교부 대변인은 알락사 사원은 법률적 지위를 변동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라고 규탄을 했고요. 이거는 심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국인 아랍에미리트도 성지에 대한 침입과 민간에 대한 공격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 다쳤다라면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요르단 입장에서도 참 그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또 그 일부분인 성전산만 이 요르단이 그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과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정당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까? 이 라피드 내각이 연정 내각이 조금 이상한 게 이제 외교부 좀 따로 다이 대응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장 이제 주무부처인 외교부만 들여다보면 외교부 성명은 이제 그냥 외교적 수사만 남발했죠. 그냥 종교적 관용과 평화를 촉진시키자 뭐 이런 하나만한 얘기하고. 근데 반면에 이제 베네트 총리 같은 경우는 CNN 대담에서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CNN 앵커가 이제 이런 질문했거든요. 왜 군병력을 모스크에 투입하느냐? 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폭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처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외신들 잘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CNN이나 NYT나 그 전후 사정 배경을 얘기 안 해요. 그냥 군병력 투입만 얘기한다고. 사유가 있거든요. 투입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폭동 때문에 투입한 건데 그거를 그래도 베네트 총리는 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긴 하지만은 외교부는 조금 두리뭉실한 외교적 수사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충돌에 관한 뉴스를 다루는 이 미국 언론이나 유럽 언론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과, 현상만 주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지 왜 그런 결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동기와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해서 보도를 잘 안 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요르단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하게 된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베네트 총리가 외교적 저자세 때문에 그렇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예, 현지에서는 이제 저자세 중동 외교, 퍼주기 외교죠, 이른바.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 돌아온 거는 테러 폭증과 폭동으로 이제 1년 동안의 정책의 어떤 과실이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현지 언론이 많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뭐 미국하고 동맹국과 지는 건 좋은데 무조건적인 굴종이 이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베네트 라피드 내각은 이제 미국의 이른바 이국가 해법, 그다음에 이란 핵 의제에 관해서 많은 양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정작 이스라엘이 필요할 때는 미국이 도와줄 것이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외면했죠. 관련해서 이른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라피드 외무장관의 절친인 그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이런 이제 유례 없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도심 테러가 폭증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히려 실체도 없는 유대인 정착민발 폭력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약간 배신당한 것이죠. 또 이와 절대로 작년에는 이제 베네트 총리가 요르단 국왕과 이제 비밀회동에서 수자원 공급을 두 배로 늘려주겠다.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으나 결국에는 요르단 이스라엘 대사 초치라는 이제 수모 굴욕으로 이제 돌아왔죠. 잘 아시겠지만 요르단은 식수를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미팅, 그 비밀회동이 있을 때도 언론에서는 뭐라고 평가했냐면 왜 이스라엘 갖고 있는 외교적 지도력을 포기하느냐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퍼주고 이제 욕먹는 거죠,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도 또 요번에 지난달에 있었던 그 네게브 서밋도 모양은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뭐 중동 평화 증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런 팔레스타인 이런 폭동이 있을 때는 다 도망가고 그냥 이스라엘 규탄으로 이제 규결되는 뭐 좀 한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요르단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해서 또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던 그 바레인 다른 나라죠. 바레인이나 또 아프리카의 수단 같은 나라도 어떻게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올지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반응은 없죠. 아니, 이미 다 규탄 성명 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바레인, 모로코 모든 그 GCC 회원국 그러니까 아랍 연맹 국가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전산의 그 경찰 병력 투입은 잘못됐다라고 규탄 성명을 다 냈습니다. 일단.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이 그 세계 무슬림 인구 3위인 인도에서 또 규탄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인도랑 이스라엘이랑 좀 굉장히 가까운 민주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이른바 글로벌화된 이제 무슬림 형제다 3.0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이제 반유대주의 담론이 이제 범용으로 퍼지니까 무슬림 인구가 있는 국가들은 이 성명에 동참 안 할 수가 없어요. 규탄에. 왜냐하면 자국민 그 내부 정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NS에 무기화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국제정치학자나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안보 전문가 사이에서는 중동에서는 이제 상호주의 외교는 안 먹힌다. 그러니까 오직 힘이 지배하는 유목민족 세계관이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래저래 이스라엘이 참 입지가 점점 더 많이 좀 불안해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나라들이 인도도 그렇고 모로코도 그렇고 바레인도 그렇고 수단도 그렇고 또 저 요르단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이렇게 뭐 등 돌릴 그럴 생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뭐. 통과상 의례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이슈 또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내 테러가 급증하면서 민간인의 총기 소지 합법화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총기 허가증이 있어야지만 합법적으로 총기 소지가 가능한데요. 2020년 한 해 동안 신규로 발급된 총기 면허가 8,983건인데 반해 최근 급증한 테러로 인해 지난 3월에만 허가증 신청이 14,000여 건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인 총기 소지를 대폭 허용해 일상적인 대테러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장한 민간인이 늘어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위험 요소의 증가일 뿐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민간인들도 허가증만 있으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팔레스타인발 테러가 많이 일어나니까 총기 소지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민간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 총기가 소유되는 게 이스라엘 안에서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이 무기 소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스라엘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무기 소지를 찬성하는 자 그리고 반대하는 자 각각 어떤 주장들입니까? 예, 일단 이제 기초 통계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 폭증으로 인해서 이제 2020년 작년 한 해 이제 총기 면허 발급 건수가 이제 8,983건에 불과했는데요. 지난 3월 한 달에만 그 총기 허가증 신청자가 14,000여 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달 사이에. 예, 한 달. 딱 한 달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정서적 배경이 있죠. 물론 테러도 있지만은 아랍 시민들은 전혀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군대는 억지력을 상실했다고 일반 이제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총기 소지 급증으로 이제 연결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찬반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찬성론은 뭐냐? 그럼 지난번 테러 사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번화가인 디젠코프에서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민간에 대한 테러는 이제 전후방이 없어요. 전선 있고 이게 있으면 대응이 되는데 일상적 삶 안으로 이제 테러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옹호론자들은 민간인 테러범과 마주할 가능성이 경찰관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이런 또 재밌는 표를 얘기하는 게 늑대는 절대 목동, 이제 경찰을 공격하지 않는다. 오로지 선량한 양만, 민간인만 공격한다는 그런 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그런 이제 그 경찰력의 한계를 지켜가면서 지적하면서 이제 출동 대기 시간에 이제
테러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라도 5분, 10분은 걸리는데 5분, 10분 동안 이제 민간인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자유권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훈련된 총기 소지자는 훌륭한 대테러 초동 대처 능력자다라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론자의 주장은 뭡니까? 그 반대론자들은 이제 무장한 민간인의 증가는 위험 요소이지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민간인이 테러를 제압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이 반대론자들은 그것도 그런 통계를 또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총기 소지로 인해서 다양한 총기 사고, 그 부수되는 총기 사고가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 약간 페미니스트 단체, 약간 정치성향적 왼쪽 단체랑 연관된 그 반대론자들은 여성이 총기 소지 증가의 가장 큰 피해자다. 왜냐하면 총기로 이제 뭐 남자친구나 뭐 이런 가정폭력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총기로 이제 여성들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다 장단점이 있겠죠. 예. 이스라엘에서 민간인이 총기를 소지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미국과 달리 미국은 이제 헌법 안에 이제 기본권에 보장돼 있거든요. 그 수정헌법 2조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기본권 보장은 아니지만 이제 관련 유관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감정 진단서, 사격 훈련, 안전 교육 등에 대한 그 구성 요건을 이제 만족시켜야 총기 허가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절제된 총기 소지 문화를 좀 강조하는 그 법 체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전은 우리가 그냥 맞자 경찰이나 군인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도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경찰들의 그 이 테러 대응 능력이 아마 이 형편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요즘 최근 들어서 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경찰들 군인들의 테러 대응 능력 어떻습니까 지금? 그 경찰 대응 능력이 이제 형편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일단 범죄 총량이 너무 많아요. 그 정서의 문제죠.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이제 경찰 무시하고 막 해도 뭐 지난번에 우리가 언급했지만 좌편향된 사법부가 이제 훈방망이 편결을 하니까 이제 해도 되나 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력 대응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정책이 문제죠. 공안 정책, 그 팔레스타인 정책 대표적 큰 정책적 얼개가 문제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이국가 해법이나 팔레스타인 어떻게 우리가 깨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여론을 보면은 이제 공존할 수 없다가 한 69%가 나와요. 아랍계 시민과 이스라엘 시민이니까 그런 사회 정서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지 이게 되지 경찰력으로 강화시킨다고 뭐 이게 폴리스테이트 막 경찰 국가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그 빈 공간을 이제 합법적 소지자로 이제 커버하자라는 게 이번 논쟁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 그 총기 사고가 민간인들에 의한 총기 사고가 가장 적은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가서 그 공중 화장실에 가면요. 남자끼리 이제 쭉 서서 이제 볼일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이스라엘 남자가 이렇게 그 이 바지춤을 내리고 이제 볼일을 보는데 청바지 뒷주머니에다 권총을 꽂고 이렇게 볼일을 보는데 야, 저거 누가 그냥 맘만 먹으면 뒷주머니에서 그냥 총 권총 그냥 휙 빼가도 그거 어떡할 거예요? 볼일 보고 있는 중인데. 그런 걱정도 들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볼일 보다가 뒷주머니 꽂았던 총이 권총이 뚝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또 너무 총기를 그냥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닌가 또 이런 걱정도 들긴 하는데, 워낙 뭐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총기를 안 갖고 다니면 불안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아도 탈이고, 없어도 문제가 되고 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이 총기에 관한 그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총기 관련 논쟁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이제 샘플 사이즈가 큰 이제 미국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은 뭐 전 세계 총기 난사 사고가 뭐 1등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등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기구 이제 총기에 관한 이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총기 난사가 전 세계 62위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예, 미국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리. 그리고 오히려 노르웨이, 북구 유럽이 순위가 높아요. 거기도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존 오트라는 그 경제학자가 이제 이 전수조사 데이터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얻은 결론이 뭐냐. 총기가 합법적 소지가 많은 국가나 지역일수록 범죄율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 이른바 이제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플로리다주에 컨시어 캐리라고 총을 이제 은밀하게 이제 파지하는 그 라이센스를 해보니 범죄율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누가 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덤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찰은 우리가 조심하면 되지만 그 범죄자들이 건프리 존이라고 총이 없는 지역, 그러니까 학교 이런 데 오히려 더 그러니까 억지력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컨실러 캐리가 되면서 그 특히 여성들도 총을 갖고 갑자기 이제 뽑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범죄를 못 저지른다는 얘기가 이제 미국의 통계로 이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총기관 논쟁이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excuse me 하고 지나가는 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 양반이 눈을 똑바로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렇죠. 조용히 그냥 총 뽑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총 뽑기 전에 싹 웃으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예의 있게 한다. 우리는 총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뭐 해도 그냥 바바박 하고 붙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게 일본도 이게 친절하잖아요. 예전에 칼 뽑는 그 문화가 있어가지고 아하. 손을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 깍듯이 하고, 그러니까 무기가 많을수록 이제 사회가 절제된 사회로 간다. 뭐 이런 그런 풍문도 있습니다. 좀 거칠고 파바박 부딪히더라도 총 없는 우리나라가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익숙하니까 우리. 괜히 막 보복 운전했다가 차 앞에 쓴 다음에 그치. 갑자기 트렁크에서 파이프 꺼내고 아 요즘 좀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무섭긴 하지만 예, 예. 아휴 그래도 총기 없는 세상이 좋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